반기를 해가지고 3월 15일입니까? 3월 15일에 서울을 다시 탈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휴전선까지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뭐 한국을 포기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도 숙대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루반과 메가드가 이제 또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메가드는 불만이 뭐냐? 결국 메가드가 오판을 했습니다. 메가드는 중공군이 들어오면은 미국 여론이 중국군을 치도록 할 것이다. 그러면은 전쟁을 크게 벌려가지고 모택동을 꺾고 수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을 결심할 수 있는 사람은 군인이 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정치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는 항상 정치인이 통제를 하는 것이지 군인이 멋대로 하면은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문민우위나 시빌리안 컨트롤이란 말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데, 그것은 트루만과 그 정부 인사들이 결정하는 건데, 메가드는 그것까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브레이크가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원자 폭탄도 못 쓰고 만주 폭탄도 안 된다. 그러니까 깜깜하게 된 거예요. 결국 휴전할 수밖에 없다. 휴전이라는 것은 무성군데 무성군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메가드 있지 않은 식으로. 그래서 그런 불만을 여러 군데 토로하다가 공화당의, 당신 야당이 공화당인데 공화당 원내 총무한테 편지를 썼어요. 트루만 대통령의 전쟁 지도 방침을 아주 비판하는. 그런데 이 마틴이라는 원내 총무가 그것을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항명이죠. 전선사령관이, 최고사령관이 대통령한테 항명하는 거니까. 그때 트루만이 알 수 없이 메가드를 해임을 했습니다. 그게 1951년 4월입니다. 그때 미국 여론은 들고 일어났습니다. 트루만을 욕을 하고 또 메가드라는 이 위대한 영웅을 이렇게 임할 수 있었느냐 해가지고, 메가드가 귀환했을 때 미국 역사상 최대의 군중이 모여서 뉴욕 같은 데서 몇 백만이 나와서 메가드를 반영을 하고, 메가드가 의회에서 한 유명한 연설이 바로 노병은 죽지 않는다, 오직 사라질 뿐이다 하는 희대의 명연설을 했습니다. 메가드는 아마 다음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나올 생각이 그때 있었습니다. 또 주변에서 훌륭한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한 달 사이에 메가드 인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왜 그랬냐? 그 다음에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어요. 한국 전쟁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메가드가 정인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이 메가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전개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메가드의 신화가 공개됐습니다. 메가드가 하는 말이 다 맞지를 않고 군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이야기고 하니까, 그 청문회를 통해서 메가드의 인기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메가드를 대통령 후보로 생각할 자리도 없었죠. 그 자리에 나중에 아이젠하워가 들어가서 대통령이. 그래서 이 트루만은 두 차례 한국을 살렸습니다. 또 트루만을 기억할 때 토론 문제가 있습니다. 토론 문제. 자, 이제 휴전 협상이 소련의 제의로 시작됐습니다. 1951년 여름부터 시작되는데, 이게 휴전으로 가는데 2년 걸렸습니다. 왜 2년 동안 끊었느냐?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의 큰 이유는 포로 문제였어요. 그때 포로 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포로는 일단 양쪽이 가지고 있던 포로를 전쟁이 끝날 때 다 맞바꿔야 된다 하는 게 포로 협정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유엔군에 잡혀 있는 포로 중에서 가봐보니까 방공포로가 많다 이거예요. 거제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북한으로 돌아가기 싫어하는 방공포로가 있다. 또 중공군 중에서도 중공으로 돌아가기 싫어하는 포로들이 있다. 이런 포로들을 만약 넘겨주면은 돌아가서 다 처형될 것이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보내줄 수 있느냐? 이거 안 되겠다. 더구나 미국이 한번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있다. 예컨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한테 포로가 되었던 소련군을 소련으로 돌려보냈더니 소련에서 상당수는 다 죽여버리고 수용소를 보내고 이렇게 탄압을 하더라.
절대 포로들을 자유의사를 무시하고는 무조건 송환을 안 된다. 그래서 자유의사 송환 방식이라는 이런 원칙을 딱 제시를 합니다. 그것은 스탈린, 김일성, 모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무조건 바꾸자고 하고 우리는 안 돼. 이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2년 동안 끕니다. 2년 동안 끌어요. 근데 트루만은 이 큰 원칙을 정해놓고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때 미국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전쟁을 빨리 끝내가지고 지금 공산군한테 잡혀있는 미군 포로가 한 그때 한 8,000명쯤 됐는데 이걸 빨리 데려와야 되는데 그 생각이 앞서고 있었어요. 그렇지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루만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인도주의 원칙에 입각해가지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사를 존중하는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다라고 해가지고 공개적으로 연설을 해버립니다. 그 연설한 중에 유명한 문장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넘겨줘가지고 그 사람이 노예가 되고 학살되는 것을 대가로 해가지고 휴전을 사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헐값에 휴전을, 헐값에 구금, 저희 방어포를 넘기지 않겠다. 우리는 한국에 참전한 이유가 바로 한 개인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참전을 했는데 우리가 휴전 협상을 통해서도 이것을 관철시키겠다. 이렇게 딱 선언을 했습니다. 아마 세계 전사사상 이런 것도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구를 위해서 주로 방공포로는 그 전부 다 북한군하고 대부분이 북한군이고 소수의 중국군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그것도 적군의 포로의 인권을 위해서 적군의 보고 그것도 외국군대입니다. 미군 사업들도 아니에요.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휴전을 휴전 협상을 2년 동안 하는 바람에 미군이 자기 나라 군대가 그 사이에 그 기간 중간에 4만 전사자만 한 2만 명이 더 나왔어요. 부상자는 한 4만 명이 더 나왔습니다. 그것을 감수를 하면서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트루만 대통령입니다. 트루만 대통령. 이거는 미국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또 트루만 대통령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고귀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전쟁을 통해서 미국 사람들이 보여준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심, 존중심.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6.25 60주년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트루만 대통령에 대해서 오늘 제가 한 이야기 처음 들은 분 많으시죠? 그것은 여기까지 인정을 했는데 메가드가 하자는 대로 했으면 우리 통일됐을 텐데 트루만이 먹는 바람에 통일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메가드가 인기가 올라가면서 막 트루만 대통령이 통일을 막은 사람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좌익들은 뭐 트루만을 원래 싫어하니까 그런데 메가드 하자는 대로 했으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나중에 연구를 해서 누가 그럴 선사를 했어요. 메가드가 하자는 대로 했으면 어떻게 되었느냐. 메가드가 하자는 대로 근데 중국하고 전쟁을 했으면 어떻게 되었느냐. 절대 미국이 이길 수 없죠. 아니 미국이 모택동 군대하고 아시아에서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그때 중공군은 혁명 전쟁을 하는 기간 동안에 아주 정예 군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군기가 엄정했어요. 한국전쟁에 참전한 군인 중에서 군기가 가장 엄정했던 군대가 중공군입니다. 그 다음에 미군이에요. 이 사람들은 남쪽에 와서도 학살 이런 거 없습니다. 도둑질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중공군이 보통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혁명군대입니다. 혁명군대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월남전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남전에 그 배트봉들 다 거지 군대였죠. 그러나 혁명정신으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온갖 신진국기를 다 가진 미군하고 싸워서 결국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공군이 수백만이 있는데 그쪽에 미군이 무슨 무기를 써서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했습니다. 원자폭탄을 쓰는 방법이 하나 있었겠는데 원자폭탄을 썼으면은 만주에 원자폭탄을 썼으면은 이 학자 가디스